이번 주제는 자동차 국내 판매 대수입니다. 우선 자동차 국내 판매 대수 요약을 보시죠. 최근 44개월 누적 판매 순위 10위는 기아의 셀토스, 9위는 제네시스 G8, 8위는 현대차의 소나타, 7위는 기아의 스포티지, 6위는 기아의 봉고3, 5위는 현대차의 아반떼, 4위는 기아의 카니발, 3위는 기아의 소렌토, 2위는 현대차의 그랜저, 1위는 현대차의 포터2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국내 판매 대수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단위는 월간 판매 대수이며 국내 판매 중인 자동차 모델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포터2가 11,000대를 넘기며 1위에 오릅니다. 2021년 10월 그랜저가 다시 9천만 대를 넘기며 1위에 등극합니다. 2021년 11월에는 스포티지가 1위에 오릅니다. 현기차가 주도하는 국내 시장에서 르노의 QM6는 최고 월간 판매 대수 4,386대를 기록합니다. 2023년 3월 토레스는 최고 기록 6,595대를 달성합니다. 또한 디 올 뉴 그랜저는 월간 판매 대수 만 대를 넘기며 승승장구합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2023년 6월 월 판매 대수 3,842대를 기록합니다. 기아의 소렌토는 2023년 9월에 월 판매 대수 1,190대를 돌파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Y는 2024년 3월 5,934대의 최고 기록을 달성합니다. 기아의 카니발은 판매량을 회복하며 2024년 6월에 8,097대를 기록합니다. 소나타 DH는 2024년 8월 최고 기록 6,317대를 달성합니다.